글쎄요, 정확히 2주 전 목요일에도 우리 한국 시장이 비교적 크게 빠졌습니다. 그 빠진 이유는 미국의 연준에서 7월 FOMC 회의록이 오픈이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이른바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을 배제하는 듯한 그런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 더 이상 연준에 기대어서 주식을 투자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고 미국 시장보다도 한국 시장이 훨씬 더 급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저녁에 제가 이데일리에 오늘 오신 이정훈 부장과 미국 시장 조정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던 기억이 저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2주가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이슈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테슬라를 비롯한 개별 종목 이슈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또 이정훈 부장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데일리의 이정훈 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묘하게 그렇게 됐네요. 그죠? 예. 네, 원래는 지난주에도 모시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개인사가 있어서 한 주를 스킵했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방송 이후에 지수로만 놓고 보면 나스닥도 다우지수도 S&P도 계속해서 거침없이 올랐습니다. 2주만 놓고 보면.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데는 변화가 없으십니까? 받아야 된다는 당위보다는. 네, 받을 것이다. 예, 받을 것이다. 제가 뭐, 저때 방송 출연에서도 사실은 전제로. 예. 제가 뭐, 시장을 맞추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타이밍으로 보면 사실은 틀렸었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정의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다. 우리 흔히 이제, 뭐, 증시가 신용이 팽창하고 실물 지표와 가격 지표 간의 괴리가 크게 벌어질 때 우린 급락을 예상할 때 우리 흔히 이제 민스크 모멘트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급락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조정을 예고하는 그런 민스크 모멘트가 예. 지금 우리 주변에 여기 다가와 있다. 성큼 이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코로나 국면을 가지고 먼저 이 조정 국면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시는군요. 코로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었는데. 네, 그건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예, 그건 이제 약간 지금 다시 서머리를 해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머리 했던 이유는 일종의 이제 자아비판, 자기 반성을 위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당시 4단계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1단계가 1월 30일 전 세계 이제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 예. 증시가 한 20일 가량 계속 상승했던 그 시점이었었고요. 그리고 2단계로 제가 나눴던 게 이제 팬데믹 선언, 예. WHO의 팬데믹 선언이 이루어지고 일본, 한국 그다음에 뭐 그 뉴욕, 뉴저지가 락다운되는 그 시기를 이제 2월 19일부터 주식 시장 기준으로 보면 최악의 국면이죠. 최악의 그렇죠. 국면. 2월 예. 19일부터 3월 23일. 예,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S&P 예. 500 지수가 34%나 폭락했던 시기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3단계가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 무제한 QE를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에 이르는 CARES Act 코로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네. 구제금융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에 예. 사실은 단기적으로 급반등했고요. 예. 지금 S&P 500 지수가 그 기간 동안 55%나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예. 저는 그 급등세가 제가 출연했던 그 8월 10 며칠이었나요? 그래서 한 8월 10일쯤부터 사실은 예. 멈췄다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한 8월 10일부터 지금 9월 3일까지 기간 동안 S&P 500 지수 제가 찾아보니까 한 7.4% 올랐더라고요. 엄청 오른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단기간으로 치면. 그래서 뭐 그 당시 제가 예상했던 그 조정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 틀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조정의 근거인 약 달러의 방향 전환이 예.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예. 계속 달러는 더 가파르게 하락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약세 쪽으로 계속 압력을 받고 있었다라는 예.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부분들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이벤트들,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또 앞으로 다가올 FOMC 회의를 네. 근거로 해서 달러가 다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예. 또한 이제 그 시장 금리가 이제 위로 방향을 트는 그래서 주식 시장 주변에 있는 환율과 금리의 변동
예. 어떤 구조적인 변동 자체가 주가의 방향성을 좌우할 것이다. 특히 이제 하락 쪽으로 좌우할 것이다. 라는 예.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예.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약달러라는 이슈 있잖아요. 네. 예. 사실은 오늘 아침 또 어제 아침에도 제가 뉴스 3시간에 이 달러 얘기를 하면서 일부에서는 앞으로도 한 20, 30% 더 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네네. 그런 이제 얘기들이 월스트리트를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부장님은 그 미국 증시의 조정의 빌미가 약달러에서 다시 반전. 강달러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약달러의 멈춤 정도가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셨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착안을 하시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바로 뭐 접대 이제 이 방송에서도 사실 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코로나 국면, 뭐 백신 얘기도 나오고 치료제 얘기가 나오지만 이 코로나는 우리와 굉장히 장기간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뭐 친구는 아니겠지만 계속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친구는 예, 안 사귀고 운명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겨울 되면 늘 독감 접종을 맞듯이 향후 몇 년간은 계속 접종을 맞으면서 예. 견뎌야 되는 그런 어떤 반갑지 않은 동반자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독감을 맞는 A형 독감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이 나온 게 75년이나 됐거든요. 예. 75년 됐지만 독감을 맞아도 독감이 실제로는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독감을 예방하는 확률이 한 7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 네. 이제 그거 네. 백신의 효능이라고 하는데요. 효율성이 70%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75년 동안 지속적으로 백신의 성능을 그 개선시키고 개선시켜 봐야 실질적으로 그 효과 그 독감을 막을 수 있는 효과는 70%가 채 안 되는 예. 상황.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조차도 앞으로 뭐 빠르면 내년 초쯤에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와 함께 가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코로나와 또 코로나로 인한 완전한 경기 회복이 조금 그 이루어지지 않는 국면에서는 여전히 달러화가 글로벌 기축 통화로서의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또는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예. 또 그로 인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의 지속적인 침체라든지 예. 달러화의 공급 제한, 달러화 공급의 어떤 제한적 요소 이런 부분들이 달러화 가치를 지금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방향을 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장님 지난번에 예. 2주 전에 나오셨을 때와 예. 지금 그 2주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미국 연준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AIT라는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이라는 네네. 이것을 어쨌든 예상했지만 언명을 한 거거든요. 네. 그거는 분명히 달러라는 관점에서 보면 강달러보다는 약달러의 방향에 우리가 해석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 거는 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잭슨홀 미팅 얘기부터 해서 조금 지금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예. 하는데요. 예. 그래서 뭐 저 역시 지난 2주 전 방송에 나와서 저는 잭슨홀 미팅이 아니고 9월 FOMC 회의에서 아마 이 강화된 그 포워드 가이던스 그래서 네. 물가가 2% 위로 올라가더라도 일시적으로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게 9월 FOMC 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실제 제 예상보다 조금 더 이르게 잭슨홀 미팅에서 사실은 파월 의장이 이 얘기를 했고요. 예. 저는 이 얘기를 뭐 의미는 굳이 제가 지금 그 뭐 하나하나 내용들을 다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많은 뭐 전문가들이 많이 예. 예. 그래서 그 왜 이렇게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그 파월이 얘기를 했는지 또 그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로 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저는 이제 좀 집중해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며칠 전에 이제 사실은 미치 맥코넬 하원에 있는 공화당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앞으로 몇 주 내에도 추가적인 재정부양 패키지가 나올지 도저히 자신이 없다 이런 코멘트를 했었었거든요. 양당 간의 합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예. 적어도 지금 현재 시기 또 의회가 휴지기를 겪는 과정들을
감안하면 적어도 한 10월 전에는 추가 부양 패키지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어떤 거의 기정사실화 되면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에 어떤 조금 더 선제적 대응을 위한 그 AIT 도입을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발표한 거 아닌가. 일찍 얘기할 필요를 느꼈다. 예, 예, 예. 예. 재정 쪽에서 빈자리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게 과연 그 시장에 어떤 그 참가자들이 얘기했던 깜짝 놀라는 사실 서프라이징한 이슈였지만 이게 시장에 그런 초기의 반응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 얘기를 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연준의 최근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나왔던 주요 대책들이 대부분 미리 발표하고 실제 실행은 뒤늦게 하는 네. 그래서 실제 실행력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적 효과를 먼저 누리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펴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재무부가 일정 부분 원금 보전을 해주고 그 회사채나 기업보험을 매입하는 SPB라 그러죠. SPB를 연준이 다섯 개 이상을 설치해서 그래서 그 이제 주로 이제 그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PMCCF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발행 시장에서 그 기업의 회사채를 사주는 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사태에 투자 적격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펄른 엔젤 예. 그 회사채까지도 매입해 주겠다라고 그게 3월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 3월에 발표를 했는데 언제부터 살 것인지 얘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데 3월 22일 날 발표한 이후에 이틀 후에 미국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던 그 보잉사가 갑자기 회사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연준의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시장 내에 그 회사채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잉이 구제금융 의사를 철회하고 갑자기 250억 달러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한 번에 살아나게 되죠. 보잉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항공 노선이 줄어들고 항공사들이 어려워지면서 보잉도 유동성 위기를 좀 겪었었는데요. 네. 이 연준의 말 한마디로 사실은 그 단기적 유동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버리는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을 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손 안 대고 코 푼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 연준이 그럼 PMCCF를 언제부터 가동했느냐? 4월 25일쯤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발표 이후에 한 달하고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이걸 가동했지만 실제 이 SPB를 통해서 아직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매입한 회사채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연준의 어떤 그런 선제적 대응 이 사실은 구두적인 그러니까 구두 개입을 통한 시장에서의 정책적 효과를 얻는 그런 어떤 노림수가 작용했다라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이제 YCC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월 FOMC 이후에 사실 시장 금리가 위로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때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YCC 수익률 곡선 관리를 도입할 수 있다.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자 위로 올라가던 시장 금리가 다시 밑으로 꺾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증시는 다시 주가는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그러고 두 달 후에, 그러니까 7월 FOMC 의사록이 나왔던 두 달 후에는 의사록에 보면 실제 FOMC 회의에서는 이 YCC의 부작용들을 엄청나게 얘기했다 위원들끼리. 네.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8월에 공개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YCC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처럼 시장에서는 지금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역시 올라가던 시장 금리를 말 한마디로 사실은 꺾어버렸던 그런 어떤 효과를 누렸다라는 거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도 제가 생각하는 이번에 그 AIT 같은 경우도 실제 도입은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될 때를 염두에 둬서 미리 선제적으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좀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이 재료가 달러 약세를 추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IT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두 가지 연준은 이제 그 목표를 갖거든요. 하나는 이제 완전 고용이고 두 번째는 적절한 수준의 물가를 관리하는 건데 그게 2%가 이제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떤 경우에도 2%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래 위 그냥 퉁쳐서 쉬운 얘기로 하면 평균적으로 기간을 가지고 2%로 관리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훨씬 더 저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한 시그널임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더 이상 약세로 밀어붙이질 못한다 이런 이제 논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죠? 오늘 뉴스긴 합니다만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7,500억 유로 그 전 유럽에 걸친 패키지와 별개로 프랑스가 자체적으로 천억 유로의 패키지를 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물론 이제 유럽 내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유로 강세 요인은 아닙니다만은 경기에 대한 어떤 민첩한 대응력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미국은 좀 아직 대선 국면이라 그런지 합의가 안 되고 있고 7,500억 유로도 그랬습니다만은 각국 중앙정부의 어떤 대응도 훨씬 더 유럽이 민첩하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추가적인 약달러 요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유로화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지금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보시면 그 1유로에 지금 한 1.18달러 정도 네. 가 있거든요. 예. 지금 수준으로 보면 지난 2018년이죠. 2018년도에 예. 이제 그 1유로에 1.25달러 정도까지 상승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 당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럽에서 그 ECB 총재였죠. 드라기 총재가 그 유로화 강세가 유럽 경제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계속적으로 날리기 시작했었었고요. 예. 그리고 1유로가 1.25달러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 예. 예. 드라기 총재가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향후에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코멘트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시 유로화 가치가 아래쪽으로 가파르게 꺾이는 예. 그런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로랑 달러를 비교할 때 1유로의 1.2달러는 항상 심리적 저항선이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1.2달러까지 거의 임박한 상황이고요. 예. 지금 그 프랑스가 사실은 진행자분이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프랑스가 이번에 추가로 재정 부양 카드를 내놨지만 전체 GDP 대비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 GDP 대비 재정 부양 규모로 보면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유로존 전체적인 어떤 재정 부양 카드를 또 추가적으로 합쳐야 되는 그 네. 여지는 있지만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재정 부양 규모로는 미국의 35%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라는 상황이다라고 네. 이해되는 거고요. 예. 특히 이제 그 레인이라고 하는 필립 레인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로 환율은 ECB 통화정책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제 about it이라고 했는데요. 그 유로 환율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예. 결국 2018년도 드라기 총재가 구두 개입을 통해서 1유로를 1.2달러 아래로 한참 꺾이게 만들었던 그런 예. 어떤 시장 개입을 ECB가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네. 재정 쪽에서 많은 돈이 풀리고 또 ECB가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유로화 가치를 아래쪽으로 다시 틀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예. 달러와 강세 요인이 충분히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PPP라고 하죠. 팬데믹에 대비한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 ECB가 계속 돌리고 있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다음번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로 증액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프랑스가 재정 부양 카드를 썼고 거기에 팔러시 믹스를 통해서 ECB가 PPP 규모를 확대하면서 유로화가 다시 하방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경기에 대한 대응력이라는 측면보다는 절대 화폐량 그러니까 유로가 유로존에서 풀리는 양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여전히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GDP 총량에 대비해서 네. 지금 이제 줄어든 GDP 양이 유로존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절대적인 경기의 반등, 그러니까 GDP의 반등 수준이 미국이 훨씬 높다. 네. 또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 그 태세 자체가 미국이 굉장히 지금 유로존에 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프랑스도 예. 그렇고 어딥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지금 늘고 있더군요. 미국은 네네. 상당히 많이 줄고 있고요. 네네. 예, 거꾸로 가고 있는 거.
11월 대선은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은 방송에서 마지막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다가 끝났죠. 예, 좀 끝났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세 가지를 크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제 우편 투표를 비롯한 그 투표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불신을 계속 키우는 어떤 그런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쓰고 있고 향후에 이제 그 대선 이후에 심지어 불복할 수도 있다. 대선 결과에 이런 그 계속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를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부의 적으로서 보수 세력들의 표심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이란을 계속 때리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고요. 그 세 가지가 그 불확실성을 조장해서 달러 강세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또 그 작전이 운 좋게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여서 달러와 강세를 다시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 지금 뭐 여전히 전국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를 한 4에서 6%포인트 앞서는 건 당연한 네.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한 두 달 전에 한 14에서 15%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경합 지역 같은 경우는 양 진영의 표 차이가 한 2에서 3%포인트까지 많이 줄었고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흑인 소요가 벌어지고 있는 커노샤에 있는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미 역전됐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트럼프가 쓰고 있는 노이즈를 유발시키는 전략들이 먹힌다. 어느 정도는 먹히고 있다. 예. 다만 아직까지는 판세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두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적어도 두 달 동안 달러는 조금 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2016년도 트럼프 대 힐러리 클린턴의 여론조사와는 조금 달라졌다라는 얘기들도 해요. 여론조사 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사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샤이 트럼프들이 거기에 스며들 수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론조사를 좀 더 강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의 표심이 여론조사에 투영돼 있을 가능성은 전보다는 훨씬 더 덜 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네. 있더군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도 동의하는 바 11월 3일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양당 제도라는 측면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을 생각해 보면 여론조사는 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지율의 격차가 더 빨리 급하게 줄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팩트인 것 같긴 합니다. 장기 금리가 이렇게 되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미 이제 시장 금리가 위쪽으로 약간 꿈틀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예. 예. 그 근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적자 국채 발행은 늘려서 재정을 계속 지출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예. 국채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위로 좀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요. 또 네. 최근에 이제 그 연준이 통화정책의 기초로 삼는 물가지표, 그러니까 PCE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표를 보면 위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흔히 이제 장기금리의 결정 요소를 세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단기금리, 그러니까 정책금리의 예. 방향성을 얘기하고요. 그러나 정책금리가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죠.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장기금리가 올라가 하는 요소는 거의 없다라는 예.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예. 장기일수록 금리를 조금 더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일반적이죠. 어떤, 예, 그렇죠. 그런 요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소는 향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대 인플레가 살아나면서 장기 금리가 위쪽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그 금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장기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커브가 일드 커브가 좀 가팔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 이런 흐름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저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예. 장단기 금리가 너무 붙었을 때 우리가 예. 리세션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장기 금리는 통상 우리가 이 경제의 미래 성장을 얘기하고 단기 금리는 현재 비용을 얘기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쭉 내려왔다라는 건 어휴 성장 안 되네라는 생각을 투영하기 때문에 이게 리세션으로 간다.
작년에 우리가 한참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장단기 금리 역전은 곧 리세션입니다. 이래서 사실 그게 공포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시 정배열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스티프닝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정배열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을 네. 겁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스티프닝 단계는 아니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약세의 빌미로 삼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경기 선행 지표의 구성 요소를 보면 예. 장단기 금리 차를 항상 이제 포함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향후에 총 수요가 살아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위로 올라가고 예. 그에 따라서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투영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흔히. 예. 예. 다만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부분들은 적자국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마찰적 요인, 수급상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경기보다는 좀, 예, 이해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 설명 좀 드리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코어 그러니까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PC 물가 지표가 위로 좀 꿈틀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살아날 기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 네. 상태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 금리 상승보다는 수급상 요인에 따른 장기 금리 상승이 훨씬 더 큰 의미를 큰 그 영향력이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아직은 경기 낙관론을 예상할 수 있는 장단기 금리차 확대로 이해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런 그 흐름 자체가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좀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의 호조를 예상한 장단기 금리차의 확대라면 주가에 이렇게 나쁘지 않으나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재정을 더 써야 되는 네. 그러면 이제 국채를 적자 국채를 그만큼 많이 발행해야 되고 그것이 사실 채권 시장의 말초적인 요소로서 장기 금리를 뜨게 한다. 네. 그 제가 여기 준비한 차트를 하나 좀 하나 보시죠. 예. 예. 그 이게 그 시티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와 지금 그 미국 독일의 국채 금리를 나타낸 표거든요. 네. 예. 보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 지표, 경제 지표가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 얼마나 그 높은 수준의 비트를 했는지를 나타낸 지표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 지금 2020년도에 이 그러니까 굵은 그 검은색으로 나타낸 차트인데요. 예. 50선까지 위로 한참 올라가 있죠. 예. 그래서 코로나 국면에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 시장 기대치가 워낙 나빠지다 보니까 경기 지표들이 그 시장 기대치를 한참 웃도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제 지표가 그만큼 좋다라고 쉽게 얘기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서 지금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결국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금리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 금리는 위로 따라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잠재적 YCC 효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를 했거든요. 네. 연준이 YCC를 언제든 도입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가능성. 또는 가능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YCC를 연준이 도입하게 되면 이런 거죠. 5년이나 10년물 금리를 타겟팅해서 일정 금리 이상 올라가면 채권을 바로 네. 사서 금리를 다시 떨어뜨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미국 국채를 팔 생각을 투자자들이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경제 지표는 좋아지는데 금리는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 갭이 지금 굉장히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붙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더라도 가파르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 지점이 저도 아침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미국 시장의 조정이 온다면 미국의 장기 금리, 10년물 금리를 대표로 한 이 장기 금리의 상승은 상승인데 단기 급상승. 예. 그런 양상이 나오면 아마도 성장주의 상승세는 조금 주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제가 부장님께 동의한 겁니다. 제 말씀에 동의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거는 좀 염두에 좀 두시라는 얘기를 예. 제가 뭐 이런 장세 전망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금리를 오랫동안 본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2018년 초와 같은 그런 분위기 2018년도에도 그때는 이제 장기금리가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 뭐 빅스하고 연결된 어떤 수급상의 문제로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충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흡사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예.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YCC를 거의 뇌리에서 지워버렸는데요. 예. 지금 이틀 전에 사실은 클레리다 그 연준 부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YCC가 맞지 않지만 예. 향후에 FOMC가 다른 결정을 할 때 그래서 여건이 바뀌면 YCC도 언제든 검토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이다라는 코멘트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연준은 YCC를 포기하지 않았다. 예. 적어도 연말쯤 상황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 정가의 보도처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거죠. 다만 뒤로 이렇게 물려놓은 건 YCC는 한번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장기간 버릴 수 없는 그렇죠. 그 부담과 같은 거거든요. 예. 지금 과거 이제 2차 대전 때 미국 연준이 한번 도입했는데 그때도 6년을 계속 이 정책을 폈었었고요. 예. 지금 BOJ 일본은행도 이 YCC를 쓰고 있지만 2016년 이후 지금 4년째 이 카드를 버리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상 못한 대차대조표 확대, 자산 매입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연준 네. 입장에서도 가급적 꺼내들기 싫기 때문에 뒤로 계속 미뤄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 꺼내들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연준은 장기금리 상승을 일정 부분 좀 용인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가파르게 올라갈 경우 YCC를 꺼내들면 되고요.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인 해외 중앙은행들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국채 투자 수요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인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추가적인 재정부양 패키지가 나온 이후에 적자 국채가 연말쯤에 빠르게 늘어날 때, 장기금리가 일정 부분 올라감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흡수 수요를 좀 늘려주는 그런 어떤 기대를 하고 있지 않냐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수요 자체가 결국은 달러화를 또 위로 끌어올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달러화 자산, 달러화 그 고정금리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줌으로써 네. 달러화 가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롤하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맞다 하더라도 그 근거는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약세 전환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관통하는 거는 그래도 연준은 능력이 있는 곳이다. 네. 이게 전제로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연준이 시장의 급격한 하락 조정을 용인할 것이냐. 네. 이제 그 논점으로 다시 가서 그래서 그 연준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이라면 네. 과연 장기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또 그로 인한 시장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서 주시장이 크게 빠질까? 이런 생각은 또 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네.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아까 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자체가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양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예. 거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장기금리가 가파르게 뛰려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뭐 인플레이션 양상들이 조금 더 네. 빠르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한 배럴당 $40 정도 머물러 있는 국제 유가도 재고 소진을 빨리 하면서 조금 더 빨리 올라가야만 되는 거고요. 그것도 약달러야지 가능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고용지표. 상대적으로 고용지표는 생산지표나 다른 지표에 비해서 조금 주춤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용지표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다른 생산지표만큼 따라가 준다 네. 그러면 장기금리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 이제 노동부 고용지표가 나오겠지만 7월보다는 8월에 좀 그 비농업 그 신규 취업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 양상이고요. 네. 어제 나왔던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좋지 않은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용도 살아나고는 있다. 실업률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그 속도가
뭐 그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네. 이런 제조 생산 또는 서비스 소비 이런 지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요인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연준도 굉장히 신중한 어떤 그 통화 부양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네. 따라서 연준의 능력, 그러니까 저기 대표님 말씀대로 연준의 능력을 그대로 신뢰한다고 하면 네. 연준도 과거 연준 총 의장들이 썼던 풋 정책, 그래서 금리가 하락할 아니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할 때마다 금융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받쳐주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단기간에는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와의 토론을 통해서 조정폭이 크지 않은 네. 저희 둘 간의 결론을 내게 돼서.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 그 얘기하셨듯이 성장주와 가치주의 어떤 그 지금 현재의 주도주 흐름 자체가 조금 미묘하게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금리 예. 상승이 가져오는 예. 요소. 예. 그래서 시장 흐름이 생각보다는 조금 불안정해질 수는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대1의 이종훈 부장과 이 상승 국면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 내부의 변수, 그중에서도 금리에 대한 변수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상승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투자의 밸런스를 위해서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약세 전환에 대한 논리적인 얘기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셔야 여러분 투자에 약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편성을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의 이정훈 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